시작합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화천케이스포와 창녕WFC의 일반부 1경기 창녕스포츠파크 천연 3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승리로 갖고 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10번 이네스 선수를 필두로 또 공격진에서 막강한 화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민영 골키퍼 정지현, 고유진, 윤지현, 황보람, 맹다이, 이정은, 이수빈, 위젠, 나츠, 최진아 선수가 강재순 감독의 부름을 상당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수권 일반부 경기 이제 시작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화천 K스포, 화면 왼쪽이 창녕 WFC입니다. 선수가 자출이 됐었고요. 자, 오른쪽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하지만 골키퍼 펀칭. 자, 하지만 잘 버티고 있는 황보람. 곧바로 롱패스 왼쪽을 봤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위재은. 위재은 몰고 가면서. 네. 하지만 윤선영이 공을 터치를 해냈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위재은. 여기서의 롱패스가 정말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좌측면 공간 많이 났거든요. 가슴으로 잘 버텨놓고 이 장면에서 네, 일단 주심은 단호하게 골킥을 선언했습니다. 조별 예선은 모든 팀들이 이제 두 경기씩 치르게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서 잘 빠져나갔습니다. 원투 패스 절묘했고요. 찔러줬는데요. 최예슬 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여기서의 측면을 완전히 허무는 플레이. 그리고 이 크로스. 최예슬이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또 끊어내고 있는 화천이에요. 곧바로 오른쪽을 봤는데요. 키퍼 나왔고. 네. 일단 골문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전에 파울이었습니다. 최예슬 골키퍼가 화천의 선수와 충돌을 하게 됐는데요. 네, 곧바로 높게 올라갔고요. 여기서 네, 최진아 선수와 부딪혔는데 작년까지 같은 팀으로 만났던 두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부딪혀 바람이 그래도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나츠가 높이 띄웁니다. 이번에도 최예슬 공을 잠시 잃었는데요. 지금도 또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화천의 선수 두 명이 현재 쓰러져 있는데요. 네, 높이 온 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네, 밀려 넘어지면서 최예슬 키퍼가 넘어질 때 윤선영 선수도 같이 걸려서 창녕의 공중볼 오늘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역습으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최은지가 찔러줬는데요. 이네스 쪽. 이네스 제쳐내고 이네스 골문 비었습니다. 이네스 수비수에 빅 태클이 있었습니다. 맹다이 골키퍼가 나왔지만 화천에서는 골키퍼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네스의 결정적인 찬스였는데요. 키퍼까지는 잘 제쳤는데 최종 수비 맹다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맹다이가 빠르게 커버를 가면서 네, 이 태클로 정말 화천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내줬고요. 자, 사와코가 멀리 봤습니다. 침투하는 김소영 선수를 노려봤던 김패스 하지만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슬슬 전반전도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일반부 개막전 화천 K스포와 창녕 WFC의 전반전.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수들이 대단한 에너지 레벨을 보여줬고 공평하게 0-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네스 선수가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화천 K스포, 화면 오른쪽이 창녕 WFC입니다. 공을 따낸 이정은. 자, 가운데에서 나치가 내줬고 문은주의 패스 시도, 하지만 창녕의 수비수들이 정말 많았었고 최슬 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짧게 짧게 풀어나가는 플레이가 있었는데요. 여기서의 문은주 선수의 이수빈 선수를 겨냥한 패스가 있었습니다. 아, 애매한데요? 이네스 선수 넘어졌고요. 지금은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순간 공이 높게 떴었고 이네스와 화천 수비의 경합이 있었거든요. 맹다이 선수의 경합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네스와 맹다이 많이 부딪힙니다. 여기서 제대로 클리어링이 되지 않았고 애매한 공 넘어졌는데 파울은 지적되지 않았고요. 정지현이 왼쪽을 봤습니다. 이수빈. 자, 다시 내줬고요. 여기서 두 명 사이인데요. 끝까지 버텼고 이수빈 넘어졌습니다. 박스 안. 네, 페널티킥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천이 확실히 분위기를 잡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고 여기서는 이네스의 반칙이었습니다. 예, 박스 안에서 이 어려운 공을 끝까지 몸을 집어넣으면서 살렸고 넘어졌습니다. 확실하게 넘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창녕의 파울이었다면 페널티킥이었거든요. 네, 머리에 맞았고 자, 이네스 쪽으로 떨어졌어요. 이네스 박스 안에서 주춤주춤 넘어지면서까지 반대쪽으로 줬는데요. 수비수 머리에 맞고 떴습니다. 두 명의 선수들이 넘어졌는데요. 일단 그대로 갑니다. 해서 양 팀이 대단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찍어준 패스 연결이 됩니다. 최정민 한번 접고 최정민 끝까지 가는데 넘어졌고요. 휘슬 울렸고 찍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최정민이 이를 벌렸네요. 여기서 센스 있는 패스가 들어갔고요. 최정민 선수 왼발 각도로 한번 접고 두 번째로 접을 때네. 윤희선 선수와 확실히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류현성 주심은 곧바로 찍었고 윤지현 선수와 함께 기쁨에 최정민 선수가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주장 이수빈이 페널티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60분까지 단 한 골도 나오지 않았던 이번 경기. 자, 과연 선제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 경기 60분에 찾아왔습니다. 이수빈과 최슬의 대결. 긴장되는 순간 이수빈 들어갑니다. 선제골. 완벽하게 최슬 키퍼를 속여내면서 주장답게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교체 투입된 최정민이 얻어낸 페널티킥 완벽하게 차 넣었습니다. 자, 사실은 저 정도로 이제 측면으로 가는 볼은 방향을 읽어도 맞기 어려운 깔끔한 페널티킥이었는데요. 멀리 차냈습니다. 자, 안쪽으로 붙여줬는데요. 문은주 따라가고 있습니다. 키퍼 나왔고 자, 키퍼 없어요. 안쪽에서 찼는데 옆 그물이었습니다. 위젠 선수가 그대로 빈 골문을 향해서 재치있는 띄워주는 킥을 시도를 했는데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최슬 키퍼가 정말 멀리까지 나왔거든요. 아무도 없는 상황 직접 노려봤습니다만 왼쪽 옆 그물이었습니다. 주장 이수빈 선수가 또 공격을 확실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풀어들어가면서 오른쪽. 자, 최정민인데요. 최정민 오른발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교체 투입이 되면서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을 쏙쏙 해주고 있는 최정민 선수. 울산 과학대에서 드래프트가 돼서 화천의 유니폼을 입게 된 최정민인데요. 여기서 본인이 직접 때려봤고요. 확실한 임팩트가 되진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위험한데요. 문은주 뺏어냈고 문은주 오 슬라이딩 태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굴절 여러 차례 있었고 오른발 골대 골대를 맞았습니다. 아 계속해서 정신없는 플레이 그리고 헤딩까지. 이번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아 창룡의 박스 안에서 정말 위협적인 상황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이미은의 대단한 태클이 있었고 네 이민 선수의 턱을 맞고 나간 공 나체의 슈팅은 골대를 맞았습니다. 아 정말 짧은 순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제대로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지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는 창녕에서 이번 선수권 대회 펼쳐지고 있고요. 계속되는 화천의 공격 오른쪽 넓게 비었습니다. 직접 오른발 펀칭 그리고 수비수가 어렵게 걷어냈습니다. 아 윤지현 선수의 대포알이 한 차례 터졌는데요. 정지현 한 차례 접고 가운데로 내주는 선택 읽고 있었던 윤선영 넘어졌는데요. 네 지금은 위재현 선수가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오른쪽이 활짝 비게 되면서 아 강력한 슛이었는데요. 어렵게 최슬 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정보람 골키퍼를 대신해서 선발로 뛰고 있는데 현재까지 무실점이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문은주 문은주 땅볼 크로스 오 슈팅까지 들어갑니다. 위재윤이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화천 케이스보 이제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벤치 멤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재윤 문은주 이수빈 그리고 위재윤까지 깔끔한 3박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컴백 살짝 돌려놨고 이 공을 위재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혜슬 키퍼를 맞았지만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대0 화천 케이스포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아, 이 골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수빈 선수는 이번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일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선제골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해는 다 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본인들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혜원 직접 오른발 오 골대 맞았고 자 이네스 따라가는데요. 이네스 살리면서 그 네 슈팅까지 있었는데요. 고민정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는데 아 많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까지 말을 버벅이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따라가는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찬스를 아쉽게 놓쳤던 창룡이었습니다. 아, 이 슈팅 김민혁 골키퍼의 선방이에요. 아 그리고 세컨볼을 이네스가 때린 이 슛도 키퍼 맞았거든요. 이어서 고민정 선수에게까지 갈 뻔했는데 박스 안에서 잘 막아주고 있는 화천의 수비 이수빈 버티면서 왼쪽을 봤어요. 자 기회죠. 위재은 달립니다. 왼쪽 공간 많습니다. 위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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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골 위재은이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3대0 본인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결과로 쇼앤프루브했습니다. 위재은의 멀티골 아 여기서도 이수빈의 센스 있는 패스가 있었고 아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직접 본인이 해결하겠다 하면서 오른발 각도 잡아놓고 바로 슈팅까지 오히려 왼쪽을 겨냥했었던 슈팅 그리고 위재은 선수는 또 친정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관 셀레브레이션은 자제를 했습니다. 3대0 화천 케이스포 승리가 상당히 유력해졌습니다. 최정민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쪽에서의 충돌 다시 한번 최정민 왼쪽에서의 중거리 오 최슬 키퍼가 한 손으로 펀칭해냈습니다. 계속해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최예슬 키퍼가 신장이 정말 신체 직업 찾는데요. 일단 한번 걸렸고 나라세 박스 한쪽 투입 박지영 돌면서 자 왼편에 있는 고민정이 올려줍니다. 어 키퍼 맞고 수비수 걷어냅니다. 자 그리고 공 받으면서 왼발 터닝 약간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나라세 예, 박지영 선수가 왼쪽에 있는 고민정을 봤고요. 고민정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 어우 네 쳐낸 공이 약간 애매하게 흐르면서 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습니다. 하나를 만들자 벤치 쪽에서 또 강하게 얘기를 해줬고요. 아 계속되는 벌레의 쇄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날아갔어요. 자 그리고 휘슬이 이렇게 울렸습니다. 화천 K스포와 창녕 WFC의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개막전 화천 K스포가 3-0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수빈 선수의 1골 1어시스트 그리고 위젠 선수의 멀티골까지 힘입게 되면서 화천 K스포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보여줬던 막강한 경기력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창녕 WFC는 본인들의 호